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자, 우리는 SPWD 스핀! 안녕하세요, 스핀다! 저희가 1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앨범 제가 전부 프로듀싱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되게 많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저희 멤버들도 이제 이번 앨범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준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힘들었다고 하면 네. 이번 타이틀곡 놀리러 간다. 아, 놀리러 간다. 에서 이제 성민 군이 되게 고난이도 안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고난이도 안무 하면서 많이 다쳤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거. 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성민 씨는 어땠나요? 저 뭐 다치기도 많이 다쳤지만 일단은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쳐도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이양 걸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막내가 이러는 거 보면 충분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막내여도 참 능력한 모습이에요, 저희는. 네. 자, 그럼 이번에 유한 씨가 네. 복근을 참 잘해요. 깜짝 놀랐어. 나 무대할 때 난 몰랐어. 너가 복근할 줄 몰랐어. 네, 어쨌든 그 복근 자신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살짝 녹은 것 같은데. 녹아내려면 다시 살렸는데 네. 이제 제가 복근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아크로바틱하고 비보이 안무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 그렇죠. 위험한 동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생존 근육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생존한 안무에 뭔가 안무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번 안무에 넣게 됐습니다. 예, 아, 남자가 봐도 굉장히 예, 탄탄한 이 복근을 갖고 있는 유한 씨였습니다. 여기까지. 예. 뭐 어쨌든 또 이번 앨범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곡 작업을 하고 가이드를 계속 떠왔어요. 우리 메이크업 총무 씨. 메이크업 씨는 어땠어요? 성대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나 때문에 풀 성대 되지 않았어요? 네, 덕분에 세준 덕분에 노래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작업실에 데리고 가서 녹음을 저한테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보람찬 1년 동안 하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피드 앨범 먼저 멤버들보다 듣고 그리고 제가 녹음한 걸 들려주고 또 멤버들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뭐. 역시 메인 보컬 종국이 나와요. 네. 우리 또 우리 정우군하고 채아군이 또 나왔어요. 아, 그렇지. 네. 우리 또 태훈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저희들이 참 한 번도 못 봤는데 원래 애들 안 보이겠네. 원래 태훈 형이 만든 곡이 약간 고음이 많이 들어가 고음이 정말 많이 들어간 노래고 아, 그 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덕분에 음역대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맞아요.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약간 듣기 싫은. 네, 일단 네. 그리고 저희의 손으로 이제 앨범을 참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맞아요. 저 진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팬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했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저희 진짜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다 같이. 아, 그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스피드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 이걸로 나왔어요. 1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스피드 놀리러 간다.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저희 스피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SPWD 스피드 감사합니다.